김종은 동지께서 초석단에 나오시자 열광의 환호가 장례를 진감했습니다. 이 헌신과 노고로 인민의 꿈과 리상이 전면적으로 꽃피는 부흥강국의 내일을 확신... 지금 시점에서 혁명적인 방향을 세우고 시군의 경제적 자원과 원료원천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조성하고 이용하여 지방공업을 전면적으로 균형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게 각방의 조치를 강구하며 매 지방경제의 특색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그에 대한 투자의 폭을 확대하며 서로 경쟁하는 풍조를 만들어 다각적인 장성을 추동하는 것은 지방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 수준을 한계단 끌어올림에 있어서도 대단히 절박한 당면 과업으로 되며 인민 대중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 속에 최장의 집권사를 빛내온 조선노동당이 위대한 인민 앞에 어떻게 성실해야 하며 인민의 운명과 나라를 인민의 리상향으로 힘차게 부흥시키는 세계적 변혁에 방대한 과제를 용이 주도하게